이 음악에 감춰진 의도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음악의 논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죠. 아니, 우리는 듣지 않았는지도 모르죠. 현대 한국 음악이라는 게 뭐죠? 우리가 무대에서 현대 한국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곡은 갑자기 현대적이 되는 걸까요? 만일 현대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기호 체계가 아닌 숨겨진 구조들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런데 만일 그 구조들이 현대적인 것과 관계가 없다면요? 또 만일 우리의 음악이 그 옛날부터 늘 현대적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?
Thank you.